지난주에는 뭐 수소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벤트들도 많았고, 뭐 현대차에서 수소데이 이벤트도 있었고, 또 수소 모빌리티 쇼? 뭐 이래서 수소 협의회 같은 뭐 그런 출범식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거다 이렇게 관심 있게 보셨을 텐데요. 어떤 게 있었고, 또뭐 이렇게 좀 주목해서 보신 적은 어떤 건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주십시오. 네, 여러 가지 많이 현대차를 중심으로 좀 많이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과거에는 정부에서 그냥 대부분 정책을 내놓고 그러면은 기업들이 거기에 쫓아가는 이런 움직임이었다면 이번에는 현대차를 주축으로 해서 모든 대기업들이 같이 이제 협의체를 마련을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가다 보니까 과거에는 뭔가 어떤 기업과 어떤 기업이 막 경쟁하는 그런 구도, 어떤 생태계는 누가 주도하겠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수소에 대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오히려 우리나라 자국 내 산업으로 같이 육성을 시켜보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다른 모습이었다라고 느꼈습니다. 저희가 뭐 수소에 대한 이야기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뭐 많이 듣는데 이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워낙 그 분야에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그랬으니까 이 수소 생태계 밸류체인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일관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은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소 생태계가 정말 복잡합니다. 저희가 배터리도 복잡하다고 하는데 배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수소 생태계는 정말 많이 복잡하고 저희가 말 그대로 과거에는 원유를 베이스로 해서 이 모든 생태계 산업들을 꾸려나가고 뭐 운송 수단부터 저장부터 다 나왔듯이 그 모든 산업이 수소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다 구축이 된다고 보시면은 정말 광범위하겠죠. 그래서 그냥 차만 놓고 봤을 때에는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현대차를 주축으로 해서 이런 뭐 연료전지 차에 들어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발전용 연료전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볼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조금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수소라는 청정 에너지를 먼저 생산을 해내고 싶어 해요. 그렇죠. 수소를 만들어야 뭐 그런 에너지를 그렇죠. 쓸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원유 베이스라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수소 에너지 중에서도 청정한 수소의 에너지를 먼저 생산을 하고 그걸 가지고 운송하는 저장 용기들도 기체로 갈 것인지 액체로 갈 것인지 이것도 아직도 분분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해서 액체나 기체로 운반을 한 다음에 충전소로 이제 옮기게 되겠죠. 그러면은 충전소에 가서 이것도 액화충전소로 갈 것인지 이제 기체 충전소로 갈 것인지 여러 가지를 이제 구축을 하는 단계가 될 테고 거기 안에서 이제 크게 이제는 고압 용기 같은 걸로 아직까지는 기체 수소를 저장을 해놨다가 이거를 디스펜서 같은 것들로 이제는 차에 최종적으로 주입을 하게 되겠죠. 요 라인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수소를 생산을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는 저희가 발전용 연료전지 쪽으로 가게 되면은 발전소에도 뭐 신재생 발전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석탄 과거에는 석탄 화력 발전소 이런 것들도 있던 것처럼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해서 전기를 쓰고 싶어하는 그런 대형 발전소까지도 이렇게 생태계가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사실 수소 쪽에 대한 이 산업을 볼 때에 이게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기술들이 너무 나열이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를 쉽사리 예견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아직도 개발돼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크게 두 가지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소를, 운반을 해서, 뭐, 충전소 안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리고 차 안에도 들어가는 이런 저장 탱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형 발전소 쪽으로 들어갈 때 수소 발전기 돌리는 것처럼 연료 전지 시스템이라든지, 요거는 차 안에도 들어가고, 나중에 이 공정만 거꾸로 하면 수소 생산도 돼요. 그러면서 연료 전지라는 시스템과 이 저장하는 기체를, 아직까지는 기체를 저장하는 요 용기 같은 것들은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생태계에 구축이 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수소 생태계 밸류체인을 쭉 보면 말씀하신 대로 수소를 생산하는 것부터
그거를 뭐 활용하는 데까지 쭉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형태로 변화하든지 간에 그거를 이 운반하고 저장하는 부분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 연료전지로 에너지화시키는 부분하고 이거는 하여간 무조건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생태계는 다 중요한데, 그렇죠. 예, 예. 예, 이제 뭐 연료전지도 연료전지 종류가 되게 예, 많고, 예. 그리고 뭐 차에 들어가는 시스템도 바뀔 수도 네, 있고, 네. 생산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네. 있지만 크게 변하지 않는 두 가지의 네. 큰 시스템. 네. 연료전지와 네. 이제는 저장하는 용기는 네. 무조건 들어간다. 네. 이제 네. 바뀌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네. 드린 거. 그 제가 이게 아주 기초적인 질문인데요. 아까 청정수소에너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청정수소는 어디서부터 만드는 거죠? 물부터 시작을 하죠.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사실 네. 바이오매스, 뭐 생물체를 가지고 거기서 수소를 뽑아내는 방법들도 있고요.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실 수소 생산 기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소의 양입니다. 네. 수소, 그린 수소라고 해서 네. 물을 전기분해해서 사용하는 수소의 방식을 지금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얘기를 그나마 하고 있는 이유가 다른 데에서 사용을 한 다른 원료를 네. 가지고 수소를 뽑아내는 것보다는 그나마 효율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를 많이 생산할 수 있고 네. 그게 에너지화 시켰을 때 에너지 효율이 높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원래 그렇게 높진 않은데 그나마. 네. 그나마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네, 네. 상대적으로 조금 높다고 볼 수가 있어서 네. 지금 물을, 그리고 물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네. 물을 전기분해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점점점 개발이 돼서 지금 네. 수소 생산량을 늘리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네. 가고 있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소를 쓰고 있지 않나요? 일반 산업 현장에서? 사용을 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 맞습니다. 그 얘기는 수소를 지금 우리가 생산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우선 네. 크게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정유 공장에서 나오는 수소는 네. 우리가 잉여 수소라고 해서 네. 수소가 나온 다음에 도로 정유 공장에 다시 넣어서 탈을 네. 공정 같은 것들로 다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네. 남는 수소가 아니에요. 그 네. 수소는 네. 그리고 이제 부생 수소라고 하는 것이 네. 있는데 이건 이제 석유화학 공정에서 네. 나오는 수소입니다. 네.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남게 네. 돼요, 말 그대로. 네. 부생돼서 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수소 생산에 그나마 네. 나오는 수소를 가지고 수소 생산 생태계를 조금 구축을 하고 싶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소 네.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공정에서 나오는 그런 부생수소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네. 그냥 수소를 정유 공정에서 나오는 수소 같은 경우에는 다시 네. 정제를 해서 다시 공정에 넣기 때문에 네. 지금 수소 생태계 생산 쪽에는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그 물을 분해해서 그 그린 수소를 만드는 건 아직 그렇게 많이 발전 안 돼 있는 겁니까? 그렇죠. 미국하고 유럽 일부에서 네. 프로젝트성으로 좀 전해도 시설을 깔기는 했는데 이 프로젝트에 네. 들어가긴 했는데 그게 사실상은 우리 그 차 안에 네, 수소를 네. 저장해 놓고 다니는데 그 한 통 채우기도 힘들 정도예요. 아, 그래요? 그럼 아직 상용화는 안 돼 있고 네. 기술적으로만 나와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